근데 형 진짜 요즘 운동해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다. 어. 저 요즘 운동 계속 안 해가지고. 이거 뭐 하얀 게 많이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송진이 뭐. 형 약간 몸 좋은 남자 좋아해요. 얘도 운동 많이 했어. 운동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 같아. 운동을 시작하니까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 얘거야 11자 복근 보여줘. 기가 막혀. 어, 어, 어 텀핑 됐어? 아직 복근이야. 안 했는데. 어, 좀 저 급하게 빨리 해야지. 어? 어. 봅시다. 그걸 한 번만 하려고. 어, 다운이. 야, 오늘 기아하는 거 4개하자. 팀 나눠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케이. 2대2니까 팀 나눠가지고. 어. 갑자기 어. 본격 방송되게 목소리 존나 커져. 어? 방송을 씨 오디오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렇지. 근데 실력 보고 하면 안 돼. 랜덤이야. 이 둘 중에 누가 똥일지 모르잖아. 그쵸. 어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잘할지 모르니까. 그쵸 그쵸. 단무지 가운데로 와. 일로 오세요. 단무지. 이럴 줄 알았어. 단무지. 어, 아, 진짜 진짜 단무지 말하고 말고. 아니 근데 보통 좀 약간 몸매 자신 없는 여자들은 하면서 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근데 둘 다 진짜 몸매 자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치려고. 어, 어, 진짜 여기도 약간 양파. 그니까 여기만 보면 중국집 그 쓰리다시야 느낌이. 그치. 어디? 어, 다우님 이뻐졌다고 뭐 난리 났네. 뭐 이게 진짜 이뻐졌어. 살을 좀 많이 빼가지고. 몇 킬로 뺀 거야? 4kg. 와, 여자한테 4kg 빼. 형이 한 10kg 뺀 거야. 야, 그거 물어봐. 무인도. 아, 오랜만에. 뭐, 무인도에 운동하라고 가지고. 아, 무인도. 무인도 지금 뭐 졸라 재밌는데. 그 무인도 좀 이따 운동 끝나고 갈게요. 어, 알았어, 알았어. 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먼저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송진가루네, 이거. 안 미끄러지게 하려고. 소세지랑 단무지랑 어, 오늘 함께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예건이 몇 킬로예요? 저 지금 45. 키는 몇인데? 그거 도망가. 166에 45kg. 근데 얘, 이 친구가 그때 나랑 기뿌리 할 때 자기 바스트 부심이 자기는 작살 난다. 어. 아 진짜. 맞아요. 어. 아니 아니. 어, 어. 작아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작아진 거다. 그 원래 몇 컵이? 어. 그 전에 넷. 에이. 근데 선생님의 도움 없이 내추럴. 에이 거짓말. 아, 그 나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시각 지입으로 얘기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말이 돼. 우리나라 사람이 F가 유전 유전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많이 많이 됐나? 어 그래? 어머님이? 그럼 살 빠져서 몇 됐는데? 2? 2? 와 근데 확인할 수 있어. 이번에 얘 머슬매니아 부분 비키니 대회 나가거든. 어 그러면 확인할 수 있지. 갑자기 표정 안 좋아진 것 같다? 나이 여기 생긴 것 같아. 아이 뭐 약간 여자들의 어떤 가슴 부심은 있지? 있죠.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남자들이 약간 다 벗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있겠더라. 근데 별로 안 커 보여요. 이게 붓는 티를 입었는데. 아, 화나셨어? 아니요? 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같아, 지금 되게. 아니에요. 어. 어. 속눈썹도 너무 빡센 거 붙여가지고. 아, 원래 속눈썹 빡센 거 붙이는 거 좋아해. 근데 그렇게 안 붙이면 더 예쁠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취향. 아, 제가 언제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내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다 그랬지. 운동을 또 사전에 풀어줘야 돼.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형, 거죠? 일어나요, 일어나요. 뭐 하는 거야? 아, 왜 잠, 잠들고 그래요? 예, 빠지네. 빠졌어. 잠들고. 오지리 아스님이 별풍선 대경례를 선물했습니다. 졸라 힘들어, 씨. 감사드립니다. 어, 엉덩이가 야, 나 혼자. 신발도 와 있는데, 회장님 오시면 설명이 나 같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제쯤 오시냐고. 야, 근데 나 오늘 좀 뭔가 신선해. 보통 태군이가 나가면은. 그렇죠. 우리가 자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클린까지는 아니었잖아. 뭐 오늘은 뭔가 우리 되게 착해진 느낌 나.
그러면 어. 그 다음 방송은 또 오랜만에 가로수길 야방하시죠. 다음 방송 가로수길 야방. 엉덩이 반죽이 뭔 소리야 왜? 엉덩이 뭐 묻었어? 아니 우리 흰가루 진짜 어? 어? 뭐야 이거 엉덩이 왜 이래 이거? 응? 털어줘. 어 이걸 진짜 털어주네? 아 왜? 아 씨 혹시 너는 안 묻었어? 너는 안 묻었어? 어 진짜? 나 뻗어냈어. 어 그러니까 빨아야 너 다 묻었어. 자 우리 몸풀기 합시다. 자 몸풀기 합시다. 어 빠뜨려 빠뜨려 뽑힌다. 자 몸을 좀 풀게요. 형님 아는 운동 있어요? 몸풀기 운동. 몸풀기 운동? 네. 퍼플 운동 있지. 뭔데? 서로 어깨를 이렇게 잡고 어깨를 잡고 이렇게 숙여. 그렇지 그렇지. 한 번 숙이는 거 봐도 돼. 숙여줘. 숙인다 진짜.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아니 둘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야! 맞아? 어 바로 예. 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 날개 부러질 것 같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역시 어, 형 어? 내가 던진 대로 봤네. 어. 내가 역시 던진 대로 봤네. 아, 너가 요즘 운동하는 거 푸는 거 어떻게 풀어? 저는 어. 유산소. 아 유산소. 사이클. 몸풀기 운동 같은 거 없어? 몸풀기 운동은 스쿼트? 스쿼트 한번 보여주지. 아, 저희가 진짜 스쿼트 해면 3분 전에 한적 없어가지고. 스쿼트 좀 보여줘. 여기 앞에 살짝. 그래, 저 좋은 자세. 선생님한테 배우자. 어. 아, 근데 선생님한테. 이거 잘 보고. 어. 이게 여기 옆에를 키워주는 운동이라서. 마이드? 아 죄송해요. 근데 여기 바닥이 좀... 어 괜찮아 감안하고 볼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오 이렇게 6kg짜리 들고 앞에 뭐 앞에 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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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 실수하네. 옷으로 바꾸시면 아 저기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덤벨을 6kg짜리 들고요. 웬만하면 허리 안 구부리고 엉덩이 살짝 많이 빼줘. 와. 이렇게. 아 왼쪽 오른쪽 번갈아 사는구나. 그렇게 해서 한 이렇게. 어. 나 참. 야 나와. 예? 네? 다운이가 좀 가르쳐 이제 다운이가 돼. 야, 나와 나와. 동네 아이씨 한 명 와가지고. 언니 다리를. 진짜 세 마을 모자 쓴 초록색 모자 쓴 아이씨. 어 이게 뭐 촬영하나? 안녕하세요. 어, 그거 맞아요. 이거예요? 어, 웬만한 무릎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엉덩이 최대한 뒤로. 우와! 이제 합시다. 원장님, 오케이, 오케이. 원장님 가르쳐 주신답니다. 아, 원장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님 이거 촬영 좀 해주시고. 네, 어, 시장님 찍어주세요. 약간 아면박 하는 거 여기로 돼요. 네. 네. 돌려서. 네, 이거. 내려놓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일단 클라이밍 슈는 네. 지금 얘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네. 구부러져서 지금 다운포가 되어 있어요. 네. 발을 완전 구부러져 주는 게 정상인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발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좀 플랫하게 많이 들였어. 아마 250 정도 하시고 240 치시는 분일 거예요. 1cm 더 크게 되는데. 아. 저 290이네요. 280 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90. 본인들 거 1cm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래 발 사이즈는 제 신발 요만하다는 거. 네. 그래서 구부리면 이렇게 똑같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라이밍 슈는 클라이밍 할 때만 신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불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려오면 발이 아프고 불편해서 바로 벗으셔서 슬리퍼라든지 맨발로 돌아다니시면 된다는 거.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실을까요? 일단 자기가 챙겨보세요. 예. 오, 신기하다. 35, 40. 네. 그리고 이쪽 오시면 기본 아. 안전 수칙 안 되고 있어요. 예. 네. 여기 또 오시면 돼요. 아, 여기는 있어요. 여기 보라색 발찌
A쪽 보시면 클라이밍은 로프를 이용하는 클라이밍과 로프를 이용하지 않는 클라이밍입니다. 여기는 안전 장비가 로프가 아니라 뭐가 있나요? 바닥에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이 매트가 안전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높이 올라가는 거는 로프를 이용한 장비가 해서 로프가 그냥 그것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전 장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 장치가 바닥에 있다는 거. 완전 후에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장합니다. 올라가셨을 때 그냥 뛰어내리시게 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후에 아무렇게나 잡고 내려오면 돼요. 네. 예를 들어 저쪽에 파란색 한번 볼게요. 예. 올라갈 때는 파란색만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려올 때는 파란색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혹시라도 내 체력이 소진이 돼서 의도치 않게 떨어지거나 폴드가 졸거나 다리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럴 때는 항상 다리를 먼저 착지. 아. 엉덩이로만 떨어지면 허리 다칠 수가 있고요. 예. 떨어질 때 팔을 짚거나 하시면 팔이 부러질 수 있고요. 예. 주사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등반할 때 아래에도 휴식을 하시거나 물건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안 돼! 다음 누군가 등반하고 있는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노란색 옆으로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옆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매달려 있으면 1분 안에 내려오시나 조금만 옆에 있으면 등반하는 거 예. 아. 매달려 있을 때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 딸리는 사람이 여기 부러질 수 있고 허리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분이 등반을 하시는 거죠? 예. 네 분이 예. 세모 모르시는 분 없죠? 세모 세모 알죠? 세모 뒤집어지 역세모 역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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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오른손 왼손 모르시는 분 없죠? 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신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하면 1200분이 맞을 거예요. 예. 오른손 왼손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등반을 하실 때 제가 왼손과 오른손과 동시에 왼발잡이를 했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집중하시라고. 집중. 집중하셔야 돼요. 네. 따라 하시면 간단해요.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오른손, 오른발,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 이게 잘 떠났어요. 지금 되게 좋죠. 왜 하나 많았을까? 티 나요. 혼자 한번 해볼게요. 정면을 보시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오른손. 바로 했어, 바로. 너무 빨라요. 저도 다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옆에. 시작. 오른손, 오른발, 오른손, 오른발, 오른손, 오른발, 오른손, 오른발. 이거 싹둑.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된다는 거. 네, 네. 자, 이제 이쪽 벽으로 한번 가볼 텐데 우리 저쪽으로 아니, 체험하는데 이거? 네. 체험과 기초 강습하는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시기. 와 근데 여기가 걷는 것만으로 힘들어 푹푹해가지고 진흙탕 걷는 기분이야. 네,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팔로만 단순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더 많이 써요. 어떻게 올라갈 건지 생각을 좀 하시고 다리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벽 같은 경우에는 두 손을 놓고 매달릴 수 있는 벽이에요. 중심만 잘 잡으면. 그런데 굳이 이거를 빠르게 붙잡고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전환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전환근 지면일수록 펌핑이 빨리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꽉꽉 쥐지 않고 그냥 조금 느슨하게 잡아야 돼요. 아니요. 이건 좀 알려드릴게요. 네. 신발 신어요? 네. 이제 신으면 돼요. 그 다음으로 견자신다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엄청 쬐네요. 네, 그래야 발이 작으면 발에 힘을 확실히 실을 수가 있어요. 발이 펴져 있으면 발이 뒤집어지면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다치고? 허리! 아니, 다리! 매달려 있다가 다리 미끄러지면 무릎! 얼굴! 아, 얼굴. 제가 여기에 체육관을 차린 이유는 언제라도 주변에 아, 병원들 많죠. 여기 특히 성형외과 많죠. 그래서 얼굴 빛이 바로 그냥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기에 꼭지점 하나. 네. 여기에 꼭지점 하나. 여기 꼭지점 하나. 아까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 보이세요? 예. 손을 잡았을 때 양쪽 발을 기준점으로 팔을 뻗고 살짝 낮추실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팔의 움직임이 별로 없죠. 다리로 가실 거예요. 다리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왼손 걷는 거 있고
다시 손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 왼발을 들고 올라가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먼저? 파이팅 넘치면 너! 여기 두 손 기본 자세 여기 오른발 여기 왼발 그리고 발을 안쪽으로 띄워주시고 이게 인사이드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발 엄지발가락 쪽으로 확실하게 팔을 펴서 기본 자세 앉으세요. 그리고 하체를 벽에 붙여주시고 상체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아! 파이팅 넘치면 돼요? 괜찮아요. 같이 터졌다. 괜찮아. 안 보여. 안 보여. 난 안 보여. 보세요? 네. 일단 매달리. 갑자기 훅 풀어지지 않습니다. 야, 저 허리 풀어지지 않았어. 녹화하고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스트레치가 잘 되면 바지를 입으셔야 된다는 거. 운동복을 입어야지 외출복 입으시니까 아까 전에 허리를 붙였을 때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바지가 찢어집니다. 다리로 한번 쭉쭉 펴볼게요. 왼쪽으로 쭉 한번 쭉. 오, 반대쪽. 좋아. 반대쪽 쭉. 뭔가 있어 보여. 반대쪽 쭉. 한번 더 반대쪽 와서 여기 왼손 납니다. 오. 그리고 삼각형에서 그 다음 뭐? 역삼각형. 역삼각형 만드는 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삼각형에서 역삼각형 만드는 방법이요? 네. 뒤집으면 되죠? 뒤집으면 되니까 발 따라와 보세요. 어디로요? 오른발. 여기로요? 네. 팔은 펴고 자세를 낮춰주시고. 아, 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발꼭지점 손과 손 역삼각형 느껴주세요. 네. 그 다음 여기에 다시 삼각형을 만듭니다. 네. 어떻게 가야 될까? 발을 먼저 보내주시고 손을 따라서 모아주시고 그 손 아니겠죠? 발은 쌓고 그래야 크게 봤을 때 세모 네네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잘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니까 못하네. 선생님 좀 힘들 때 조금 하면 안 돼요? 딸랑 3개 왔어요. 여기 다시 왼손 여기 오른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손 갔으니까 발 따라오고 발 멀리 보내주고 왼손 따라오고 오른손 여기 다시 왼발 따라오고 오른발 따라오고 오른발 보내줘야죠.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 왼손 어느 발? 실장님. 네.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더. 오른발, 그 다음. 멀리 왼발. 여기 오른손. 오. 여기까지 왼손. 오른발 따라오고, 왼발 멀리 보내주고. 아까 전에 떨어질 때 뭐부터 떨어진다고요? 다리요. 추락할 때 다리, 엉덩이 등 손으로 꾹 앉아주면서 엉덩이. 힘들어? 엉덩이 등 손으로 이렇게 넘어주시면 되고, 팔은 절대 짚지 않는다라는 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잘하시네. 힘들어? 여자, 여자. 여자. 나오리! 기본 자세 여기부터. 우선, 여기 오른손, 왼손. 네. 왼손, 오른손. 발은 삼각형 왼발과 오른발 여기쯤. 편안하게 팔은 펴주시고 자세 낮춰주세요. 푹 앉으세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다리 펴주면서 쭉 반대쪽 쭉 반대쪽 쭉 여기 왼손 그 다음 발 따라와주고 발 멀리 보내주고 잘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내셔도 돼요. 그 다음 여기 오른손 손이 올라간 만큼 발도 올라가면서 삼각형 왼발 여기 왼발 얘 오른발이죠. 아까 주니까 오이고 이건 아니죠. 아 이게 무식하면 못하는 거네. 그 다음 오른발 멀리 보내줍니다. 여기 왼손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 오른손 그 다음 뭐? 왼발 따라오고 그 다음 오른발 요렇게 밟으시면 미끄러지기 쉬워요. 오 어떻게 밟아야 되네.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 요렇게 파츠 발. 그 다음 팔 자세는 구부리고 있으면 팔에 힘이 계속 들어야죠. 팔을 펴주고 자세를 낮춰줘야 다리로 갑니다. 여기 한 번 더 왼손 와. 다시 빼 이제 아이가 들 거예요. 여기 다시 왼손 지금 왼손 뻗었을 때 멀죠? 네. 여기 가고 싶다고 왼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왼쪽 가고 싶으면 오른발을 위로 올립니다. 다시 다리로 밀면서 한 번 더 왼손 과학적이네. 되게 가깝죠 이제는. 그 다음 뭐 움직여야 돼요? 뭐? 왼발. 왼발. 어? 다리를 모아야 역삼각형 되는 거예요. 오른발. 오른발 따라오고 왼발 여기까지. 와 엄청 많이 올라가. 많이 힘들어요. 와.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와. 이럴 때 머리 쓰면서 두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두 손 놓고 쉬어보세요.
두손 놓고 쉴 수가 있다고요? 와. 이렇게 손을 조금 털어주면서 쉬는 동작이 클라이밍에서 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심 잡기 힘드니까 머리를 쓰면 더 쉬워져요. 머리를 대고 손을 내려놓으면 돼요. 중심 잡기 쉽죠. 많이 들어? 그 중간에 쉬는 거예요, 그러고? 네,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일단 뭐. 모아야 돼. 왼발, 그렇죠. 왼발 따라오고, 오른발 요만큼이라도 더 보내주고. 선생님, 처음 치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잘하시는 거예요. 왼손 따라 내려오면서 자세 낮춰주시고, 오른손. 오른손, 여기, 여기, 여기. 아, 앉아야 돼. 이렇게. 그쵸. 그럼 멀리 있는 거 당겨주고, 그 다음 가까이 있는 애 보내주고. 멀리. 그쵸. 여기 왼손. 발 정리. 발 따라서, 오른, 왼손에 맞춰줘야 돼, 왼손에. 왼손에 발을 정리해서 멀리 벌려주고 여기서 한번 추가하게 볼게요. 떨어질 때 뭐부터? 쿵, 그 다음 힙, 등 손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다음 다음 예거. 아 형님 아 시청자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가자. 이러면 있죠. 여기가 보시면 거기 뭐예요? 여기는 90도 진짜 이번에 각도를 좀 다르게 찍어요. 네. 90도 약간 로우 앵글로 다리가 길어 보이게 밑에서 길어 아, 경사가 있는 경사가 조금 더 있다는 거. 점점점 가다 보면 저런 경사까지 오겠죠. 네. 자, 요번에는 요거 한번 실사를 해볼게요. 조금 기본 자세, 발은 양쪽으로 벌려서 삼각. 아무거나 만져 밟아주시면. 야, 운동 네가 잘했다. 너무 멀어서 아, 힘들어요. 약간 몸짓기 옵니다. 여기 느낌이 오는 것 같아. 약간 몸짓기 있다. 팔은 펴고 자세를 낮춰줘 보세요. 다리를 쭉 펴면서 오른손. 팔은 좀 펴주시고 팔 너무 힘주고 있어요. 늘어뜨리세요. 이렇게 그냥 발 따라오고 왼발 따라오고 오른발 멀리 보내주고 그 다음 여기 왼손 예고 쭉 위 그 다음 올라간 만큼 다리가 따라서 올라가지고 왼발 네. 위로 그 다음 오른발 멀리 벌려주고 오른발 벌려주고 예고 운동이 힘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왼손 지금 한참 운동하고 있거든. 뭐 오른발 따라오고 왼발 머리 보내주고 야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네. 완전 왼발 생각하면서 해야 되네. 손보다 왼발이 많이 가야 중심이 잡혀요. 그렇죠. 여기 일어나서 오른손 오 왼손 멀다. 아까 멀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멀 때는 오른발을 위로 그렇죠. 오른발을 위로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에헤이 너무 올라갔잖아. 좋아. 괜찮아요. 에? 멀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왼손 쭉. 그렇지. 그 다음 발 따라와서 아니죠. 호호. 옆쪽으로 따라오고 왼발 멀리 보내주고 자 그 위에 6번 한번 잡아볼게요. 6번. 6번 이거예요? 그 위에. 네. 멀리서 한번 쭉. 그 위에. 봐봐. 이거요? 올라 올라갔어. 와. 보내주시고 오른발도. 야, 너 왜 이렇게 멀리 올라가? 야, 엄청 높게 올라가. 오른발도 좀만 더. 선생님, 올라갔을 때 밑에 쳐다보면 안 되죠? 무섭죠? 아, 발을 봐야지 옮길 수 있지. 아, 밑에 보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무섭긴 한데 적응이 돼요. 그 위에 5번. 초록색. 왼손 위에 오른손. 저게 숫자 5예요. 안 보여요? 5죠. 보여요. 보이죠? 네. 그 다음 4번 가려면. 4초 저기 왼쪽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홀드로 만들어놓으면 기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발 정리. 발 따라서 오른발 여기 오른발 얘 왼발이고 오른발 왼발 멀리 그 다음 3번 와. 안 떨어져요. 다리에 힘만 떨어지고 거기 잡아줄게. 여기는 떨어져. 여기 자세 낮춰주면서 3번 자세 낮춰주시고 3번에 또 맞추려면 어느 발? 왼발 내려와주세요. 여기 몸 중앙 쪽으로, 키 중앙 쪽으로 왼발, 오른발 멀리, 오른발 멀리. 그 다음 앉아주면서 2번 어디 있어요? 2번. 이제 보이기 시작해. 안 가르치면. 2번에 발 맞춰주시고, 발 따라오고, 발 보내주고. 그 다음 1번. 1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하나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맞춰서 1번에 맞춰서 발 정리 발 따라서 와주고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 멀리 보내주고 오른발 멀리 보내주고 더 멀리 그 다음 0번 자세 낮춰주면서 0번 거기 아니죠 어디죠? 아니죠 어디죠? 100초 숫자 몰라?
어, 영어. 백곡. 백곡. 여기. 백곡. 백곡이 어디 있어? 앞으로 어딨어요? 백곡 여기 있어요? 앞으로. 여기가 백곡 쪽이겠죠? 아. 영권 잡고 발 많이 내려주세요. 많이 오른발도. 오른발도. 오. 오른발도. 그 다음 여기서 출항 연습 한번 해봅시다. 쿵. 둘, 셋. 오, 진짜 근데 보통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저희 바로 옮기나요? 다른 쪽으로. 그렇죠. 어디에요? 다음 그게? 전체. 전체? 네. 오. 지금 보시면 네네네. 지금은 숫자 따라 움직이는 걸 지금 마지막에 하셨잖아. 오. 제일 처음에 뭐 했나요?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심 이동하는 거. 두 번째. 세모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동 방법. 세 번째. 노는 방법. 숫자 따라가는 거 해봤잖아요. 아. 지금. 그 다음은 뭐예요? 하다 보니까 숫자 따라왔어. 그 다음은 여러 숫자 따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네. 지정된 것만 붙잡고 가는 게 있어요. 지정된 것만? 만약에 예를 들면 폴드 색깔도 있지만 네. 테이프 모양도 있어요. 아~ 짝대기 모양, 키 모양, 부위 모양, 십자가 모양. 아~ 다른 거는 네. 많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아~ 딸랑 그것만 사용하세요. 아~ 도전? 네? 도전? 도전! 도전. 네. 뭐. 왼쪽에 보시면 네. 쉬운 걸로 갈게요. 노란색이 가장 쉬워요. 네. 노란색 T. 네. T. 네. T. 네. T. 네. T. 네. T. 이랬죠? 네. T가 여기 붙어 있으면 큰 네. 거는 풀 수 있고, 네. 얘는 안 돼요. 네. 그러면 S가 손, 발, 발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된 상태. 네. T. T. 그 다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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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올림. 어, 이거 못 하겠어요. 아니, 할 수 있어. 아, 못 하겠어. 쉬워. 예? 쉬워. 아, 쉽다. 못 먹어도 돼. 제일 처음에 뭐죠? 거기 있어서. 아, 근데 신발이 너무 작아. 그럴 때 안전하게 가야 돼. 아. 아니죠, 여기가 정말. 나 여기에 두 손. 다른 거 쓸 수 없어요. 왼발 땅에 닿았어요. 아, 잠깐만요. 힘든데요? 아, 뭘 달라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왼발. 어? 아, 다른 거 못 쳐봐요? 아! 팔 어떻게 하라고? 뛰어서 퉁 탁해요. 뛰어! 아! 나 포기. 어, 이게 힘들어. 아, 나 이거 어떻게 해봐. 이것만 잡아가기 힘들어. T만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얘네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발로 쓰고. 쉽네. 어, 어떻게 하지? 난 T, 분홍색. 그쵸. 어. 저기 위에 분홍색 또 있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클라이밍은 뭐 있어요? 일단. 여기 발. 아, 여기를. 네, 여기 발 뒤로 있어요. 힘들지, 이거 힘들지? 저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여기 어디에요? 여기다가요? 아니죠. 분홍색. 분홍색만 쓰고 갔어요. 분홍색. 분홍색만 쓰고 저기 위에. 아, 잠깐만요. 손이 뛰지 못해요.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이제 분홍색만 쓰고 가세요, 분홍색만. 보이는 분홍색 다 쓰고 가면 돼. 와, 힘들지? 그래서 이거는 힘든 거다. 그렇지.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좋다. 아. 오. 아. 오! 이럴 때. 도전, 도전. 선생님, 저 신발 좀 더 큰 거 신으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우리도 다 발 아플까요? 근데 진짜 아픈데? 큰 걸 신게 되면 안 명한가요? 이렇게 미끄러운 발이 됐을 때 발이 아... 뒤집어지면서 미끄러져요. 어, 그게 더 위험하죠. 네. 이제 캐시템. 그러니까 손에 붙이기? 손을 두 번 넣어서 뒤에 아... 아... 여기 하얀색이 붙은 이유가 그냥 쳤기 때문에 탄산 마그네슘 가루가 돼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식용으로 분리도 하고. 식용이요? 식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맛보실? 저 한 20년 먹었잖아요. 멀쩡해요. 아, 내가 볼 때는 멀쩡해도 되죠. 이거를 바르는 이유가 미끄러운 홀들을 잡을 때 조금 더 마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땀 억제를 좀 시키고. 이제 이런 건 좀 잘 잡힐 거예요. 그럼 돼. 다시 출발! 해봐. 그렇죠. 왼발 올려주고, 왼손 위에. 제일 좋은데 그 다음 발 올려주고 천천히 오른손 쭉 위로 저기 위에
이제 다리 힘이 필요해. 다리 힘. 왼발. 쭉쭉쭉 올라가면서 다리 힘으로 한 번에 쭉 일어나면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그렇지. 나이스. 요요. 나이스, 나이스. 오. 발 있어요. 발 있어. 분홍색, 분홍색. 그렇죠. 와, 얘 다르다 해, 얘도.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 여기? 오른쪽에 조그만 거 분홍색 하나 더 있어. 오른쪽, 바로 오른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 저기까지? 여기도 있어. 손을 모아서 가도 되고, 어떻게든 다면 돼요, 이제. 오! 나 분홍색 발도 있어, 발도 있어. 오른발도 있어, 위. 와! 그렇지. 그렇지. 야, 됐어, 됐어, 됐어. 마지막 왼쪽 저기 위에 왼쪽 저거 쥐 꼬리요? 네 저기까지 어떻게 저기 달려있으니까 뭐도 쓸 수 있다 뭐야? 커다란 거리 아... 커다란 거 쓸 수 있다 이거 이거요? 이거. 네 말고 저기 위에 잡힐 때 있네 저기 위에 와 이인아 어떻게 올라갔지? 할 수 있어 와 진짜 힘들다 이거 가봅시다 손 모아서 일어나면서 위에 회색 먼저 잡아요. 오른발 단치. 거기서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왼손, 왼손, 왼손. 머리 위에, 거기. 와, 저걸 잡아도 된다고? 그 다음 점점점점 분홍색까지. 계속 와야지, 계속 와야지. 거기 두 손을 모으면 성공이에요. 두 손을 모아야 돼, 두 손. 와. 거기에 두 손. 안 돼요,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오른발 살짝 내려보시고 왼쪽에 오른발 왼쪽에 어떡해. 거기 있네 거기 그게 왼발이죠 거기 발 바꿔서 오른발 따라오고 야 거기까지 간 것도 대박이다 무서워 거기? 거기? 근데 진짜 올라가보면 여기가 5m예요 그렇지 오. 이 볼더링이라고 하는 건데 볼더링은 세계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5m까지 아 선생님 근데 선생님 아 선생님 신발 안 신겠구나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아 신발 한 번 어? 원래 안 이거 초크도 발라야 되겠지만 안 받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출발을 하실 때 팔을 펴진 상태 아 그렇게? 아 같은 격에서 다이빙도 일어나셔야 돼 다이빙 그 다음 여기도 찍을 수 있고 다이빙도 싹 발 올려주고 하나 그리고 손 바꿔주고 되게 쉽게 안 돼? 혀 잡아도 돼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하나 더 있고 혁수면서 그냥 쭉 여기 아 그냥 벽을 쳐도 되는구나 여기 잡아도 하나 둘 셋 3초 끝 내려올 때는 안전하게 아무거나 잡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된다 멋있다 이제 지네 선생님 혹시 그 담도 넘어보셨어요? 난 많이 넘어보셨어요 고인물 있어 고인물 아, 지금 저는 아이스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어 봤어요 그 이번에 KBS에서 중요한 거 아 그래요? 네 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가대표 심사하고 있고요.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월드컵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스피드 4위. 와. 그래서 이거 받았죠. 4위. 오, 신기하네. 다웅이 형은 그래, 다웅이 한번 해봐. 아, 이 선생님 한 거 보니까 이게 또.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키도 다르고 힘도 다른데 간격이 다 달라. 오, 얘 한다, 얘 한다. 조금 생각을 했네. 올라가는 루트를 받았어. 하나, 둘, 쭉. 쭉. 다리 한번 쭉. 아하! 형 해봐요. 나와, 나와. 아하, 못 봐주겠구만. 나 이제 알았어. 처음에 매달리면 된다, 이거지. 형, 나와봐요, 나와봐. 여기 가깝죠? 예? 다 떨어졌을 때 위치가 예. 여기쯤이니까 주변에는 대신 안 돼. 아 예. 조금 더 뒤로. 어씨 이거 안 되지? 됐어 됐어. 오 잘한다. 오 잘하시는데?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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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그럼 보라색이고 분홍색. 오 잠깐. 분홍색. 왼발이 방황하고 있잖아. 왼발 왼발 그치? 좋아 좋아 좋아. 머리 위에 머리 위에. 그런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 방식이 시도 해도 성적이 나와요. 지금 나 한 번 갔다 안 하셨잖아요. 그쵸. 이제 먼저 푸는 사람이 숨어있어. 아까 어디까지 갔는데? 어디, 어디까지? 저희까지. 그런데 아까 어디까지 갔는지? 저를 그냥 누가 먼저 왔는지? 아, 누가 먼저 많이 올라간 건가? 아니, 내가 푸는 시도 운전. 미동장. 한번 더 해볼래요? 아, 네. 아, 씨.
그런 얘쪽 가능성 있죠? 어, 가능성 있어요. 어. 아, 여자들이 그 유명한 또 암벽 어 있어. 지금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힘들게 가. 아, 이거 순서가 너무 어려운데. 말 김자연 선수라고. 아, 김자연 선수 그 막 그때 막 롯데 타고 올라가고 막. 네. 김자연 선수도 그거 어떻게 보라고 했대 내가? 남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승벽이 있다. 아, 근데 진짜 발이 이렇게 아프게 맞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려와서 발이 아프니까 걷고 쉬어야 돼요. 할 때만 정도 맨발로 들어가서 안 할 때는 할 때는 신발을 신고 야, 좋다. 오, 좋다. 아, 어, 유리입니다. 어, 유리입니다. 오, 갔어. 오, 가르스 느낌. 마지막에 운동 수행. 운동. 하나, 둘, 셋, 성공. 와, 이거 성공이에요? 이제 아무거나 잡고 내려보세요. 조심히 내려와. 오, 야. 오. 근데 이거 약간 되지는 못하나요? 주님은 약간 불리한 느낌이 드는데 슬랩이라고 각도가 90도 미만인 각도 이러면 하체 힘이 좋은 거예요. 상체가 더 좋아도 이런 거는 팔로 당기는 중력보다는 다리로 일어나는 게 더 쉽고 다운이 해봐. 얘가 더 성공했어. 네? 와, 아하! 이렇게 하면 돼. 어? 나? 여기서 다리를 해야 돼. 일단 가실 때, 일단 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잡았죠. 그리고 다리 힘으로 막아서 쭉 일어나죠. 다리 지금 팔로 당기려고 하면 지금 얘기가 쉬운데, 발로 일어나죠. 사통차에 있어야 돼요. 두 손 모아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네, 알겠어. 여기부터 안 되는데? 됐어. 아! 됐어. 아니, 됐어. 안녕하세요.
추해져요? 이거요? 추해져요? 와! 네, 운동 잘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나이스다고 나이스. 하나 둘 셋! 성공! 내려올 때는 얼 상태에 오, 조심. 깊어져, 안 돼. 깊어져. 이럴 때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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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다시 이 형은 누구 합니다? 아니 왜 저기를 저기 이상을 못 올라가네? 그럼 걸 잃어봐. 왼손이 별로 안 좋아. 좀 더 돌리지 소리야. 손에 번드 묻었나? 안 움직여. 아, 잠깐만. 이제 발라준다. 아니, 없어서 안 되는데. 일반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좀 내렸다 찍었습니다. 여기도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 여기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주변을 보고 안전 확보가 되고 다음 나오셔야지 누군가 매달려 있는데 거기만 놀다가 나가면 이걸요? 산에 가면 바위가 있죠. 응. 아, 이 정도도 올라가죠. 이게 클라이밍인데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곳 뛰어서 가지 말고 걸어서 간다는 거. 안정하기 때문에 쉬워요. 원래 슬리퍼로 올라가야 되는데 미끄러지는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신발도 안 신었습니다. 어, 중심 잘 잡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중심 잡고. 우와. 나이스, 성공. 이야. 빵. 오빠 너무 재밌게. 너 똥 싸겠다. 할 수 있다. 실패. 머리 조심하시고 떨어지게 되면 머리 조심하세요 뒤에. 다음 여자분들도 해보세요. 출발! 두 손을 땅에 대지 않고 걸어. 아, 어떡해. 아니, 잘해. 가을 때 가볼 수 있어. 아, 나 너무 쉽게 갔어. 아, 그래요? 네. 출발. 머리 조심해. 아, 조심해. 여기 뒤에만 조심하시면 돼. 그냥 뚜벅뚜벅 걸어. 쭉. 한 번 더 쭉. 사고 제자리. 제자리 걸음인데? 이거 안 올라가. 안 미끄럽다. 너무 미끄러워. 우리 이거를 봐야 돼.
끼면 안 돼. 이거 발 발라도 돼요? 발라도 돼요? 어?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말고 땅 또 엄청 찍어주면 되니까 슬 고개 중심이 다 낮아서 가벼우신 분들은 아까처럼 클라이밍에서 좀 유리하겠지만 지금은 다리 힘이 좋거나 코어 힘이 좋고 중심을 잘 잡으시는 분이 훨씬 유리한 이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힘들어요. 다리 힘 와야 되거든요. 괜히 발랐죠? 괜히 발랐죠? 더 미끄러울 거야. 무게 중심을 앞으로 해야 돼. 앞으로. 앞으로? 어, 최대 앞으로. 앞으로 넘어진다고 생각해. 머리 앞으로. 자, 끼는 거 인정해줄까요? 네, 끼는 거 인정. 끼어서라도 출발. 아, 조심. 아, 눈을 얘기했어요. 머리 조심하시라고. 머리 조심. 야, 여기가 메이저야! 거의 학고에서 빨리 올라오란 말이야! 다시 출발. 한 번 더 출발. 언제까지 50달이 할 거야? 하나. 빨리, 빨리. 다운아. 메이저 가자. 메이저 가자! 메이저. 아이고, 나락이네요. 출발. 어, 이거야. 메이저라고 생각해, 여기가. 메이저, 이렇게. 자, 아이고. 아, 여자들한테 불려.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조심하지. 너 한 번 더 해봐. 너 세포기였던 것 같은데. 빨리. 오. 안 돼. 와, 이거 어떻게 물어. 해봐. 세포 아니었다, 막 인정. 오. 운동을 좀 하신 것 같아. 멋있어. 이게 한쪽 다리 중심을 실어주고 그다음 발을 빼주고. 역시 메이저라는데. 가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앞면보다는 한쪽 살짝 틀어서 넓은 면적을 좀 그 밑으로 가는 게 편하고. 내려가면 못 올라오실 텐데. 아니, 할 수 있어. 벌써 땀 흘려. 전제가 뭐였죠? 손을 쓰지 말고 땅에 대지 말고예요. 꼭잡으면 되지. 클라이밍 뭐를 써야 되나요? 땅에 손만 안 닿으면 이렇게 올라가지죠. 아니면 이런 거 붙잡고 그냥 가셔도 돼요. 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오, 세치! 아무 무게 없어. 와, 우리 집 다 넘겼는데? 여기 이런 각도가 제일 힘든 각도인가요? 그렇죠. 이 각이 힘든데 대신에 홀드의 그립이 좋아요. 오. 각이 세더라도 누군가는 그 난이도에 맞춰서 갈 수 있고 저게 되게 약한 각도라도 작은 홀드, 미끄러운 홀드 그냥 넓게 가요. 선생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위에까지. 어, 이거 자체가. 와. 와. 와, 비틀면서 올라오네? 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 내려갈 때는 앉아서. 와, 뭐야, 이거? 이건 다리를 안 굽는 건가요? 아니에요. 발 쓰고 가야 돼. 발 쓰고 가야 돼요. 아이씨. 발 쓰고 가실 때는 팔을 구부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허리를 쓰시면 돼요. 이분이 쓰실 때 이분이 한번 해보죠. 자, 허리 쓰면 팔을 안 구부리고도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오. 삼각형 만들어주고 허리 틀어주시고. 오. 다시 삼각형 만들어주고 허리 틀어주고. 야, 진짜 이거 집중해야 돼. 집중인데요?
요거는 뛰어나고 요거 잡고. 아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살짝 빠지겠다. 맨날 오? 어? 저기 빨간 거 그쪽까지 하나 둘 셋. 야! 거기에 맞춰서 오른발 맨발 저기 멀리 멀리 위에 좋은 거 그 다음 위에 W 하나 둘 셋. 오! 오! 저기 위에 M M 머리 위에 M 주황색. 이거 어떻게 뻗어요? 여기 왼발 여기 오른발 허리를 왼쪽을 틀어주면서 쭉.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와 이거 너무 너무 힘들다. 저 해보겠습니다. 가자. 개인의 맛입니다. 와 어,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여기 오른발 네. 나 머리 위에 F 다음 위에 빨간 거 왼쪽에 그렇지 위에 W 와 오 왼쪽에 빨간 거 오 야 야 왼쪽에 빨간 거 와 진짜 오 잘하네 저 위에 빨간 거 딱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와오 와. 괜찮아? 괜찮아 와 잘했어 존나 잘했어 잘하네 나 올라갈 때 그 힘이 딱 느껴져 딱 올라갈 때 있지 진짜 힘들어 어 와 와 선생님 대박인데 이거 실장님 한번 해볼래요? 아 전 신발이 없어서 이거 바닥 안 신고도 가죠 그냥 이렇게 어? 아 그거는 원래 하던 사람들만 형 한번 해봐요 보자 보자 머리 있어 머리 그 위에 왼손 빨간 거 왼손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아 실제 제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홍보를 원작이 원작이? 아, 원작이? 네.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어요? 어 없어요 그런 그러면. 거 하나 하면 안 돼 아니 빨리 하라고 아, 어, 자 이제 이게 오른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어, 왼손 어디 잡아요? 왼손 F F요? F 이거요? 아니 중앙 이거? 이제 다들 보여 홀리로 보여 근데 그 위에 왼손 한 번 더 빨간 거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좋았어 그 다음 W 하나 둘 셋 좋았어. 오! 근데, 원장님. 원장님. 아, 너무 떨렸어. 와,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이게 안 돼. 아까 이거는 잘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턱걸이보다 더 힘든데, 이거? 와! 왼손 빨간고. 그렇죠. 왼손 이거. 발 맞춰주고. 어. 와, 진짜 잘한다. 혼자가... 오, 그렇지. 빨리, 빨리, 빨리. 와, 오, 안 떨어졌어. 와, 버텼어. 왼손 빨강, 왼손 빨강. 와. 조합에 M 한번 잡고. M 여기 있죠? M, M. 뭐 패딩 벗어요? 야! 나 빨강 한번 더. 어, 진짜 못하겠어. 아, 와. 오, 예고, 예고. 아, 근데 진짜 손에 이거 완전히 잡히네. 아니, 그냥 올라오시는데? 아니, 휴대폰. 너무 편하게 올라오시는데. 여기 빨간. 여기 F 먼저. 이렇게 F. 그렇죠. 발 따라가고, 여기 오른발. 왼발 조금 멀리. 그 다음, 머리 위에 W 갈 거예요. W, 서비 W. 하나, 둘, 쭉. 대박이다. 빨간 거야? 지금 보면 자세가 딱 네모죠. 이런 거 못 가요. 한쪽에 삼각을 만들어줘야 돼. 얘는 방법만 알려줘 하겠는데? 지금 오래 매달려 있는데요? 어,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든데, 이거. 거기 오른발. 발 바꿔서, 앞쪽으로 왼발 있는 쪽에 오른발. 거기 오른발이 가야 돼. 오른발 이걸로. 여기요? 위에, 위에, 위에. 아, 아 매달리다가 안 되겠네. 가운 있고? 포기 포기 그래서 갈 거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또 여기 나오실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아 밖에 보고 뭐, 위에 사람 매달렸는지 거기에 사람 없으시면 나오셔도 된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밖으로 밖으로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정기적으로 오면은 살 이분이 가는 게 어떤 색깔? 네? 이분이 가는 거는 흰색 아
인정받으셨어요, 국가대표. 나중에 하러 오겠습니다. 이야. 신발이 진짜 조이네, 이게. 야, 진짜 재능 있나 보다. 신발 선생님 어떻게. 신발 형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양말? 아, 이거 요가할 때. 여기 몸 들었는데? 요가할 때. 아, 이게 계속 무좀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 나이 때. 그래. 혹시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안 그만 씻고 들어가도 아, 안 보이네요. 재밌어요. 나중에 보세요. 아, 근데 진짜 잘하시던데요? 아, 진짜 재밌어요. 저 나중에 따로 하러 올라. 그러니까. 대표님도 오실 건가요? 아, 저는 못 오죠. 아, 오죠. 저 컨텐츠 하러. 네, 괜찮아요. 빌려가지고 차장님 저희 나가 있네요. 네. 아 카메라 주시면 제가 나가 있고 차장님 챙겨.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 근데 나 이거 송진가루가 너무 묻었네. 이거 배터리가 충전하는데 1%씩 가네. 불안불안한데 지금 5%예요. 어? 지금 5%. 충전하는데 매달. 충전 중인데도 조금씩 달고. 아 중간에 뽑힌 것 같은데. 계속 확인했는데 충전은 계속 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위에 있을게요. 와, 엄마 이거 힘드네. 예? 어, 뭐 했다고 땀이 나냐고요? 뭐 한 건 없는데.
K 어? 나 밖, 어, 밖에 있으려고 K 바지 빵꾸 났어요. 야, 졸라 힘들다, 이거. 와. 대박 4건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커피숍고? 아까 그 커피숍고? 준규야. 준규야. 아까 그 커피숍고? 어. 어, 잠깐만. 아, 발꼬락 졸라 아프다. 아, 얘들아. 어, 너무 아프다, 진짜. 커피 잠깐만. 커피 볼게. 안 닫았어, 안 닫았어. 와, 와, 진짜. 와, 졸라 힘들다, 진짜. 야, 너 잘한다. 진짜 제가 좀 약간 추천하는 거는. 어. 찍지 마세요. 어, 안 찍지. 남녀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둘이 약간 스킨십 하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나 스킨십 못하고. 아, 손가락 아파, 씨. 그러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아, 발꼬락 아파, 씨. 아, 씨. 와서 강습 받은 게 2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 말로는 우리 더 오래 할 줄 알았대요. 아. 그러니까 11시 넘어서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훅훅 빨리 해가지고 힘이 빠졌대요. 아. K-Forever K님이 별풍선 911개를 선물했습니다. 와서 10분 이상 쉬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포에버 K님,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911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대 필게요. K야 밥 먹자 올라오는데. 어떻게 잠시만. 우리 계획이 뭐예요? 어, 우선 가서 우리가 회의를 좀 해보자. 3분, 3분만 회의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응. 봉준이 니네 집에서 방송 중이야? 네. 아하. 봉준이는 서울에서 방송이 더 많아가지고. 걔도 이사 와야겠네. 어, K 밥 먹어달라고? 아니, 지금 밥 먹고 통할 것 같아. 어, 지금 약간 여러분들, 진땀 나요, 진땀. 재밌다요. 어. 난 진짜 나중에 따로도 하러 올라오고. 아, 너는 근데 약간 재미 좀 느꼈을 것 같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친구들끼리 와서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아, 나는 살 빼고 해야지, 이거. 지금 이 살로는. 한 시간에 1000칼로리면 진짜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전신 운동이니까. 아, 발꼬락 근데 너무 아프다. 아. 이 물에. 상지 몇 킬로지? 나 96. 대박 사건 알려드릴까요? 형이랑 나랑 16킬로밖에 차이 안 난다. 너 80킬로라고? 그래도. 또 살쪘어. 원장님은 국대리잖아, 여러분들. 어, 근데 진짜 멋있다. 어. 가자, 가자. 잠깐만. 아.